인도 자이푸르 인근의 한 마을. 한 남자가 길을 잃고 마을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다. 곳곳에서 유령과 시신이 출몰한다는 미국의 맨창늪지대. 수백만 개의 해골로 장식된 지하무덤 파리의 카타콤드. 마치 악마가 사는 듯 섬뜩하고 기괴한 장소만을 골라 뽑은 세계 13대 마경. 그중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으로 꼽힌 이곳은 인도의 판가라 마을이다. 판가라 마을은 인도 자이푸르시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다섯 개의 성문이 있는 커다란 성벽 아래 잘 정돈된 도로를 따라 여러 사원들과 궁전, 집, 상점 및 우물과 연못 등이 늘어서 있는데 뜻밖에도 현재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의 도시이다. 마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573년으로. 만싱, I'm staying here to announce the birth of the most perfect fortress in the world. Let the construction begin. 무굴 제국의 장군이었던 맨싱 일세가 안전한 요새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마을을 건설한다. 얼마 후 완공된 마을에는 200가구, 1300명의 사람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약 150년이 흐른 뒤인 1720년 자이싱 이세라는 또 다른 장군이 이끄는 아잡가르 마을의 사람들이 판가라 마을을 침략. 이는 오랜 전쟁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대기근까지 마을을 덮치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다. 그리고 그 후 사람이라곤 오래된 건축물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The sun is setting. You must leave before it gets dark. Now. 이상하게도 해가 지면 그 누구도 마을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만 하며, 이에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조차 밤이 되면 무려 1km나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데, 실제로 마을 입구에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출입을 금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인도 정부의 공식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다. Why can't anybody enter the village after it gets dark? Because nobody leaves the village alive when they enter at night. What?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 따르면 오래전 늦은 밤에 판가라 마을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오, what's there? That's a bizarre. I thought nobody was living there. 암흑 속에서 휘황찬란한 불이 켜진 채 음악이 흘러나오는 건물을 발견한 그는 그쪽으로 향한다.
Was I mistaken?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유령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남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늦은 밤 길을 잃어버려 마을을 헤매던 또 다른 남자는 Where in the world am I? Oh my goodness! How come there's a man down there? 다음 날 우물에 빠진 채 발견된다. Hey, are you alright? I heard that we are all going to die. 다행히 남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던 중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두운 밤 반베라 마을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한 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인데, 살루 사르마가 쓴 인도의 유령과 초현상 이야기라는 책에는 실제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반가라 마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Well, some say that it's because the curse of a wizard. A wizard?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마술사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1700년대 반가라 마을에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라트나 타비를 남몰래 흠모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그중 하나가 마을의 흑마술사였던 남자로, 흉측한 외모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사기 힘들 거라 판단한 그는 신비의 물약을 만들어 이를 먹게 되면 그에게 반해 품에 안기게 되는 흑마술을 쓰기로 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I just want you to have this. This potion will help you stay beautiful. 흑마술사가 그녀에게 문제의 물약을 건네는데,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그녀는 물약을 바위에 쏟아버렸고, 결국 그의 주술이 걸린 바위가 굴러오는 바람에 흑마술사가 바위 아래에 깔려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 죽어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I refuse to die alone. I will take all villagers with me. No one survive here. 이러한 흑마술사의 저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주민들이 몰살당했고, 지금도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섬세, it's because the curse of Baba Balnat. 마을의 저주와 관련한 전설은
입뿐만이 아니었다. 1573년 맨싱 1세가 반가라 마을을 건설하기에 앞서 이 지역의 타주대감으로 군림하던 바바발랑나스라는 이름의 힌두교 성자가 있었다. I can't do anything to stop the construction. Just promise none of the new building will cast over my retreat. If you can't keep the promise,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your village. 힌두교도로 태양을 숭배하던 그는 맨싱 1세에게 자신의 집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높은 건물을 짓지 말아달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큰 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런데 바바발랑나스가 사망한 뒤 1700년 대초 맨싱 1세의 후손이 이를 어기고 그의 집 주변에 높은 건물을 지었고 How dare you break the promise? From this moment on, this village will be covered with the blood and turned into ruins. It will be unlivable for good. 이 때문에 그가 저주를 내리고 한가라 마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으며 지금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Don't be ridiculous. These are just rumors. There's no such things as ghosts. I'm sure of it.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유령은 공포심이 불러온 환영에 불과하며 번갈아 마을에 관한 전설들 또한 유명세를 얻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뿐만 아니라 일몰 후 출입을 금한다는 인도 정부의 지침은 마을을 오가는 야생 동물들과 돈을 노린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반가라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믿으며 이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으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현상들. 그것은 정말 누군가의 저주 때문일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늦은 밤이면 반가라 마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